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2018년 5월 19일이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분이 돈이 뭐길래라는 노래를 멋지게 부르시고 오늘 또 노래를 두 곡을 너무너무 잘 부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수 주현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수 주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이벤트 국제협상 방송의 가요국장님이신 유가성 가요국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협상예술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 조현님께서 인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대외적으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 영앤식 클리닉 원장이신 이영식 원장님입니다. 네, 영앤식 스킨 클리닉. 네, 스킨 클리닉. 우리 조현 가수님도 저희 네. 이영식 원장님 피부 관리를 그렇죠. 받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가 바로 영앤식 스킨 클리닉의 내부에 있는 국제협상예술원 무대이면서 국제협상방송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아, 예. 오늘 우리 참 이소민 가수님 예, 예. 그 국제화 1호 가수로 예, 예. 녹화를 예. 했어요. 지금 가셨어요. 예, 예. 바쁘신데 참 노래도 잘하시고 우리 트로트 가요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국제화를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찰리키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그냥 노력 끝에 그냥 고생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별 말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 럭키 세븐 이영식 원장님 노래를 안 하시던 분인데 노래 도전을 한 곡 한 곡 하는데 그걸 우선 이 어렵게 1번 기성곡을 부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우리 일반 가수, 우리 예술원 가수들 노래를 갖다 배워가지고 도전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최빙경 가수 그냥 가세요. 아니 나는 저 다음부터 얘가 안 올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럭키 세븐 7번이고 제가 또 노래를 잘하시고 우리 국제협상 방송의 홍보 팀장님이시고 우리 트로트 가요 국제화 또 추진위원이신 최리아님의 노래 사랑아 그 노래도 만만치 않잖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도전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하십니다. 아,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우리 이영시 원장님, 네. 그 최리아님 너무 많이 만나시고 잘 아시잖아요. 뭐 인사를 하시고 노래 도전하세요. 아니, 제차 내가 말씀드리면 원장님 진짜 노래 엄청 드셨어요. 아, 예,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즐겁게 호흡이 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좋죠. 네. 원장님은 가창이 좋으십니다. 네, 목소리가 좋으시고 고음이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응원해 주시고 네. 우리 저기 이영식 원장님의 네. 최리아 가수님의 노래 사랑아 그리고 네. 그 노래는 또 금영 노래방이 들어갔대요. 아, 예,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예. 응원해 주세요. 아,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당신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나 오직 당신 사랑도 그죠? 조유님은 이 최리아님 노래 진짜 잘하시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나 집에 가야겠다니까. 내가 얘가 알아봐야 되겠어. 아니 너무 잘하셔갖고 나 깜짝 놀랐지. 그게 참 아마추어로서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뭐 이건 우리 이영시 원장님은 그 보면 하여튼 고음이 아주 훌륭하시고 네. 노래 음색이 깨끗하잖아요. 아니 모든 게 지금 잘 잡았어요. 그래서 최리아님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오실 건데 아, 저 처음에 부를 때가 최민경 씨 노래를 부르는데 네. 딱 한 번 했으니 그 주말에 뭐냐고 해야 되는데 최민경 씨 노래 유가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가창력도 좋으시고요. 표현력도 좋으시고 아 엄청 진짜요. 진짜 많이 발전하셨어요.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진짜. 어디에 비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많이 아 이제 가수로 나가셔야 되겠어요. 가수 발전하시고 사람은 그 소장님이 그 고관원 쓰시고 아 예 가수로 나가야 되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게 도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복잡성 방송의 정신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영 가수인 유가성님은 가수인데 제가 봐도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가수입니다. 최고의 남자 가수로서 크게 빛볼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